오는 21일 제10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총회장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회장 후보로 나선 유영식 현 제1부총회장과 윤덕남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습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5차 총회장에 유영식 현 제1부총회장과 윤덕남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찾고 싶은 것이 침례교 회중주의를 찾고 싶습니다. 전국 지방회가 함께 총회 이래 협동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목사 사관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침례교회 세우는 일을 책임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의 자격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유영식 목사는 총무 시절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벌었던 전력 탓에 교단 규약에 따라 대의원권이 5년 동안 제한되므로 총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의원권 없는데 왜 또 입법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올 임원회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다 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이건 다 살아있는 거다. 더 이상 거론할 게 없다. 윤덕남 목사도 자녀 문제로 인한 이혼 경력이 논란이 되면서 윤리적 문제가 불거지는 등 흠이 없어야 한다는 총회장 후보 자격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한기총에서 총무와 이단 대책위 서기로 활동하고 있는 윤 목사에 대해서는 류광수 목사의 이단 해제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7개 교단의 그 전문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 문제를 연구하고 또 이대 위원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건 긴 시간 동안을 연구해 검토한 것을 한기총 내에서 그 임원회를 거쳐서 실행위까지 거친 사항입니다. 두 후보는 수백억 원대의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침례병원과 이사 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침례신학대학의 정상화 등 교단의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부총회장에는 경기도 안성 예인교회 김중근 목사와 전북 전주 새소망 침례교회 박종철 목사가 출마해 경합을 벌입니다. 침례교 선관위는 이번까지 모두 5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열어 후보와 정책 검증에 나섰습니다. 선거는 오는 21일 강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개회하는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